있습니다. 오늘 의성의 낮 기온이 무려 35도, 올해 첫 폭염 경보도 발효됐는데요. 다른 지역도 대부분 폭염주의보 속에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제주에는 장마가 시작됐지만 우리 지역은 당분간 35도를 육박하는 불볕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겁게 달궈진 도로 위로 아지랑이가 일렁입니다. 열기가 들어올까 지나는 차량도 창문을 꼭꼭 닫고 달립니다. 저는 하루 중 가장 덥다는 오후 3시 안동 낙동강변 아스팔트 도로 위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의 온도는 40도를 넘어섰습니다. 의성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까지 치솟았고 올해 첫 폭염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지난해보다 3주나 일찍 폭염이 시작된 겁니다. 농촌에선 농산일을 접고 마을 무더위 쉼터로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물론 더우면 많이 어지럽고 하죠. 그리고 이 시간 더운 시간에 좀 쉬다가 보통 3시 넘어가 일들어가자. 3시 넘어가 들이 일한다. 전국 노인 인구 1위답게 혹시나 모를 폭염 피해를 우려해 마을 안내 방송이 하루 종일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그늘로 빨리 이동하여 주시고 그다음 무더위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오후 1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는 그거 야외 영농 작업이라든지 비닐하우스 작업 등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고. 하지만 가뭄의 폭염까지 메말라가는 농작물 걱정이 앞섭니다. 저 심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발화가 잘 안 되지 지금. 내일도 의성 상주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로 예상되는 등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폭염이 계속되다가 23일 목요일부터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우리 지역은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면 과열과 남쪽에서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에 의해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더위는 당분간 이어지다가 경북 지역은 24일경에 비가 내리면서 하지만 예상 강수량이 집계되지 않아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남쪽에는 장마가 시작됐지만 경북은 가뭄과 폭염으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